자,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의 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동사 배울 때 동사는 3단 변화를 한다고 배웠었죠. 자, 동사의 3단 변화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동사의 3단 변화는 현재, 과거, 그리고 PP라고 불리는 과거 분사.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는데,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3단 변화를 합니다. 근데 형용사에서 부르는 3단 변화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전에 팔품사 시간에 배웠었던 형용사의 역할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었죠? 바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꾸며 주는 역할을 형용사가 했었죠. 그래서 형용사는 원급, 원래 상태에 그다음에 비교급, 최상급으로 변화를 하는데 형용사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부사도 가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형용사가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형용사의 급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보게 되면 그 형용사는 뭐뭐한 이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니은으로 끝나는 해석은 형용사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원래 상태는 뭐뭐한이라는 뜻이고, 비교급은 더 뭐뭐한이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처음에 짧은 단어. 짧은 단어들은, 자, 원급은 이제 원래 상태니까 원래 상태로 놔두고, 짧은 단어의 비교급은 그 원래 상태의 단어 뒤에다가 er을 붙입니다. 최상급은 원래 상태에다가 est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키가 큰. 이란 뜻이죠. 자, 키가 더 큰이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원래 상태의 단어에다가 er을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키가 큰 하게 되면은 원래 상태에다가 es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한개더 해볼게요. sma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똑한이란 뜻이죠. 더 똑똑한 하게 되면 원래 상태에다가 er 붙여서 smarter. 가장 똑똑한 하게 되면 원래 상태에다가 est 붙여서 smartest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용사 중에도 y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동사의 3단 변화 만들 때 y로 끝나는 동사들은 이제 i로 고치고 뭐 ed를 붙였었거든요. 자, 형용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y로 끝나는 형용사는 끝에 있는 y를 i로 고치고 er을 붙여서 더 예쁜이라는 단어에 prettier를 만들고, 가장 예쁜이라는 단어가 되려면 또 y를 i로 고쳐서 est를 붙입니다. prettiest, 가장 예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두 번째로 긴 단어. 자, 긴 단어라고 하면 보통 3음절 이상 이 있는 단어를 긴 단어라고 보거든요.
자, 원래 상태는 그냥 없고, 이번에는 그 짧은 단어는 뒤에다가 er, est를 붙였잖아요. 긴 단어들은 앞에다가 more나 최상급에는 most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름다운이라는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있고, 더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앞에다가 more를 붙여서 more beautiful이 되겠고, 가장 아름다운 most beautiful이 되겠네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interesting 이란 단어가 있나요? interesting. 흥미로운 이란 뜻이죠. 재밌는. 더 흥미로운. more interesting. 가장 흥미있는. most interesting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영어의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규칙들이 다 있는데 규칙대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안 변하는 이제 불규칙들이 있거든요. 동사의 3단 변화를 배웠을 때도 규칙 변화를 많이 얘기해 놓고 불규칙 동사라고 해가지고 막 200개씩 나눠주고 이랬어요. 근데 형용사에도 불규칙 변화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형용사의 불규칙 변화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는 굿이고요. 하나는 배드입니다. 자, 굿은 좋은, 배드는 나쁜. 두개또 마침 반대되는 뜻이네요. 자, 굿, 좋은. 비교급 더 좋은. 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더 좋은. 굿의 비교급은 better가 되겠고요. 또는 better. 이렇게 발음하죠. 가장 좋은. 최상의. 베스트죠. 자, 그럼 반대 말인 bad. 나쁜. 안 좋은. 더안 좋은. 더 나쁜. bad의 비교급은 worse 이고 가장 나쁜, 가장 안 좋은 wors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같은 거보그 하고 나면은 기사에 뭐 베스트 드레서, 워스트 드레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굿과 배드의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각각의 이제 형용사의 급들은 단짝 친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단짝 친구라 함은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제 각 급들의 그 찰싹 달라붙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원급의 단짝 친구는 as입니다. 자, as는 뭐뭐만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원급을 사용한 문장은 둘이 비슷한 거를 그 비교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동등 비교 또는 원급 비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I am as tall as you 하게 되면 나는 너만큼 크다. 그래서 as랑 as 사이에 요 형용사를 갖다가 넣으면은 그 비슷한 것을 비교하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as 두 가지는 또 쓰임이 약간 다르거든요. 요 뒤쪽에 있는 as가 뭐뭐만큼을 비교하는 거고
앞에 있는 as는 그냥 형용사 앞에 습관처럼 따라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톨 자리에 있는 형용사만 바꾸면 여러 가지 문장 만들 수 있는데, 난 너만큼 키가 크다 라는 문장은 I'm as tall as you 였고, 난 너만큼 똑똑하다, I am as smart as you, 나 너만큼 예쁘다, I am as pretty as you,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비교급의 단짝 친구는 than이라는 단어예요. than은 뭐뭐만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교급은 두 개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I am taller than you 하게 되면 나는 너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이 우월할 때이 비교 문장을 사용하는 거고요. 최상급의 단짝 친구는 더인데, 여기서 더는 뭐 해석은 없고요. 왜냐면은 최상급은 비교 대상도 없고 이미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그냥 더를 습관적으로 같이 갖다가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the best, the worst, the most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강조 표현 알아볼게요. 자, 원급을 강조할 때는 so나 very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뭐 아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아주 예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she is pretty만 해도 되지만 조금 강조해서 she is so pretty, she is very pretty, 이렇게 pretty를 강조하는 부사 so나 very를 사용해서 강조해 주시면 되고. 자, 강조해서 중요한 건요 비교급이거든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는 조금 그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 그 다섯 가지는 even, far, much, most가 아니고 much, still, a lot. 자, 요렇게 다섯 개의 단어인데, 이거 조금 리듬감 있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Even, far, much, still, a lot. 요 다섯 개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even, 뭐 심지어란 뜻이고, far는 먼, much는 많은, still, 조용한, a lot, 많은,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비교급이랑 같이 쓰이면 다섯 개가 다 의미가 똑같아지거든요. 의미는 훨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문장 보면은 I am much taller, 이런 식으로 난 너보다 훨씬 크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의 단어 비교급과 함께 사용할 때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저랑 이제 해석 연습하시면서 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최상급은 비교 대상도 없고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최고니까요. 그래서 강조 표현은 뭐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들 한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둘다 비교급에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는 표현이에요.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은 점점 더
오모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more and more 이런 식으로 사용되거든요. 뭐 문장으로 만들면 영화는 점점 더 재밌어진다 이런 문장을 만든다고 치면 The movie is more and more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 더 플러스 비교급 마더 플러스 비교급인데 자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more, the better 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이럴 때쓸수 있고 뭐또뭐 나이가 들수록 더 힘이 세진다 라거나 사람이 많을수록 더 유리해진다 이런 식의 문장을 사용할 때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 해석 연습하실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형용사의 급, 그리고 형용사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차피 해석 잘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자, 이 기본적인 상황들, 그냥 뭐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기억하시는데 더 많이 도움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